평화,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And thank Mr. Lee. Mr. Lee, get on it. Do it. Do it. Do it. Fried silkworm. Yes, I will introduce you to fried silkworms and anchovies. My gosh, Korean anchovies are the best in the world. 통일부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평화 뉴딜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려운 시국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다행히도 정말 반가운 소식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4일이었죠. 남북과의 대화 창구가 55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바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는데요.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함께 관계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크쇼의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평화,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북과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많은 가치와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화, 뉴딜이 바로 어떤 건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이해를 돕고자 이 방면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손 꼽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소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분을 모시기 위해서 통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분이 참석하실지 기대가 되시죠?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하이! Hello, Korea. Hello. 굿 애프터눈 앤 굿 투 씨 유 서. I'm very very pleased to be here, Miss Han. Miss Korea has become my favorite country in the world, so I'm very pleased to be her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 주실 귀한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정말 글로벌한 토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 회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네. 국내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한반도의 미래, 특히 남북간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은 단순히 서로 다른 남과 북 두 체제의 물리적 연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더 높은 수준의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꿈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 실행 과제의 하나로서 저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고
또 평화경제 실행전략의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적인 투자가이신 짐 로저스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만큼 한반도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한 담대한 비전과 또 실제적인 접근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 want to thank Mr. Lee and everybody else who's been working on this. Well, Ms. An, once the 38th parallel opens,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for 10 or 20 years. You will have peace, and the North will bring a lot to the party. You will bring a lot to the party. Let's get this over with, because it can be an extremely exciting society, an extremely exciting economy, probably the most exciting in the world for a while.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전국적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평화 뉴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평화 뉴딜의 배경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북한 투자가 정말 유망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평화 뉴딜이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상화되고 있는 재난재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의 경제 생태계의 변화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 경쟁 역시 본격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죠. 글로벌 가치사슬도 이와 함께 재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 기반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은 그 반면에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데요. 그 정답이 어쩌면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또 발전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평화 뉴딜로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도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화 뉴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고 평화의 확고한 물질적 기반으로서 평화경제가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도 북한을 긍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짐 로저스 회장님이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판단 근거가 궁금한데요. Well, first of all, Ms. An, South Korea spends billions of dollars on defense. North Korea spends billions of dollars on defense. Suppose you could spend that money on factories and highways and schools and hospitals. First of all, it would do wonderful things for both economies if you weren't sitting there buying bullets to shoot at each other. And if you open the border, there will be lots of movement back and forth and trade. You have lots of capital and management ability. In the north, they have lots of natural resources, disciplined labor. You will have new industries. You will have tourism will boom. You will have transportation, those railroads that are running up and down the coast. They will open again. This can be very, very, Ms. An, you know, Korea has not been on the world travel map ever for many reasons, war, Japan, you know all the reasons. If you open up, can you imagine you will be the single most popular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travelers because everybody will want to see what it is. And when they get there, they will see great tourist attractions, beaches, mountains, food, temples. Oh my gosh, that's going to be such a boom. Let's get this 38th parallel open. What are we waiting for? This has been decades.
And thank Mr. Lee. Mr. Lee, get on it. Do it. Do it. Do it. 그 짐 로저스 회장님 말씀대로 남과 북이 서로 과대한 국방비의 지출 이런 상태가 경제 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내년에 56조 가 넘는 국방비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평화 상태로 바뀌어서 이 국방비를 20조만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은 짐 로저스 회장님 말씀 그대로 정말 상상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그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짐 로저스 회장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 어떤 경제적인 저력이나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They don't have anything. They don't have clothes. They don't have electricity. You can help them get all of that. And Mr. Lee talked before about the birth rate. Well, nobody wants to have babies when it looks like there may be war and there are not enough women. Your birth rate will go up again. When people are worried about shooting each other, they don't want to have babies. But if there's peace, you will have a lot of babies and smart babies, educated babies. You have great education. If you and Mr. Lee and everybody else can do this, your economy will boom, your society will boom. Everything will be new and vibrant. When there is a new frontier, Ms. On, exciting things happen. When there's a war going on, not many exciting things happen. So open the frontier. Let's get going. 로저스 회장님 말씀대로 남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북쪽의 주민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그런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양원 전문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 지금 뭐 굉장히 여러 분야를 말씀하셨거든요. 투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로저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이 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진전이 있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남한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 매장량은 세계 7위고요. 철광석은 10위입니다. 아이언은 5위, 흑연이 4위. 그리고 요즘에 중국에서도 모자란다는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리움. 이게 세계 매장량 6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자연 자원이 풍부한데요. 이런 북한과 경협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광물 수입이 약 92%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광물 소비 수준은 세계에서 한 5위권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년 동안 이런 광물을 북한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다면 약 40조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로저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에는 이런 풍부한 지하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